저는 공칠 때 백스윙 샵에서 전환 동작 때 이 동작이 지금 공친 거예요. 보셨어요? 하나, 끝! 아주 짧고 간결하게. 네, 안녕하세요. 백회 한번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직 낙하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셨죠? 저번 시간에는 제가 수직 낙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냥 팔을 내린다고 수직 낙하가 아니다.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수직 낙하다. 이번 시간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댓글에 수직 낙하를 하면 그럼 오른팔이 이렇게 펴져야 되나요?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건 여러분들 팔의 모션만 보여드린 거고 우리 몸이 어쨌든 타겟 쪽으로 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따라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오지만 않으면 멀어진다는 느낌. 그래서 뒤에 공간이 있어서 이 구간부터는 다 클럽 헤드가 지나가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제 오른팔이 펴졌죠. 그리고 클럽 헤드가 올라가 다시 접어지는 거예요.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펴졌죠. 이미 펴졌는데 더 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왼벽을 만들면서 피니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면서 탑에서 내 몸의 중심, 배꼽 혹은 명치로 공을 친다. 그때 스냅이라는 게 생기려면 늘려놓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수직 낙하에 대해서 아, 내리면 좁아지니까 칠 공간이 없다.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느낌을 주면서 헤드가 뒤에서 던져져서 내 몸은 공 쪽으로 다가가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클럽 헤드가 뒤에서 정말 던져져서 내 모든 걸 다 데리고 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왼쪽 어깨랑 턱의 공간도 많아지면서 내 명치랑 배꼽으로 공을 살짝 쳐준다는 느낌으로 휘둘러 주셔야 돼요. 우리 몸이 리드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끌고 온다, 내린다가 아니고 유지한다, 던져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감기듯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압력을 주는 것,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는 공칠 때 백스윙 탑에서 전환 동작 때 이 동작이 지금 공친 거예요. 보셨어요? 하나, 끝! 하나, 충분히 내 등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타겟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내 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하나, 이제 압력을 줄 건데 이 압력을 줄 때 내 상체가 돌면서 압력을 주면 오른쪽으로 체중이 오고 내 등을 계속 타겟을 보면서 압력을 주면 확실하게 왼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압력도 아주 소프트한 생크림을 살짝만 밟아주는 거예요. 세게 밟는 게 아니고 소프트한 생크림을 살짝만 밟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유지, 뒤에서 던진다. 공을 우리가 칠 수 있는 근육들, 타이밍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가지각색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백스윙 와서 압력을 주고 위로 올라갈 때 왼쪽 광배근이 늘어난 느낌으로 오는 겁니다.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요. 타겟 등 보여주고 압력 이때 공간 유지, 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뒤로 오면서 피니시가 마무리 될 겁니다. 아주 짧고 간결하게.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살짝 생크림만 밟아주는 거예요. 내 등이 갑자기 돌면서 생크림을 밟으면 체중도 오른쪽으로 오지만 손이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등은 계속 타겟을 보여주면서 생크림을 살짝 밟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공간을 유지한다. 이 느낌을 주고 때리는 겁니다. 손을 벽에 붙여주시고 자, 왼쪽에 체중에 압력을 주는 거예요. 쓱 줄 때까지 내려오세요.
그러면 오른발이 이렇게 다 펴지는데 괜찮아요. 여기서 압력을 줬으니까 이제 일어나야겠죠. 이때 잘 보세요. 왼쪽 어깨가 들리거나 다시 일어난다고 체중이 오른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어깨가 들리지 않게 골반이 대각선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움직여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광배근이 늘어나는 느낌을 가지고 저 뒤에 있는 손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돌면서 가면 이 손이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체중이 오른쪽으로 옵니다. 뭔가 되게 이쁜 모양이긴 하지만 별로 바람직한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체중이 오른쪽으로 계속 오면서 무너질 것 같아요. 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왔죠. 제 등은 아직 안 돌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최대한 늘려줄 거예요. 어깨가 들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던진다. 두 번째는 클럽을 굉장히 좀 짧게 잡고 여기서 그립을 잡아주세요. 클럽 페이스가 살짝 대각선 아래 지면을 보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꽂지 마시고 약간 바닥을 보듯이 팔 편하게 두시고요. 내가 울면서 이 벽을 찍으면 앞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도르라는 표현은 안 해요. 계속 비껴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대각선 위쪽으로 지그시 한번 제가 보면 얘가는 계속 딸려오면서 찍을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어깨는 안 나오죠. 상체는 뭔가 뒤에 있는데 왼쪽에 체중이 확실하게 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프로님들이 상체는 뒤에다 두고 머리는 뒤에다 두고 그래야 채를 던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진짜 머리를 뒤에 두고 치는 건 아니거든요. 빠르게 치면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왼벽이 생겼죠. 그리고 상체는 계속 뒤에 있단 말이에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한 10번 빠르게 이런 느낌.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가만, 손은 가만히 있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을 쓰는 이유는 클럽 헤드 스피드를 더 빠르게 내기 위해서 혹은 효율적으로 내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건 흉내만 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확실하게 몸을 쓴다는 거는 임팩트, 충격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확실하게. 첫 번째 알려드린 거는 이제 어느 벽이나 할 수 있는데 마지막 거는 사실 그렇게 할 공간이 없잖아요. 집이라든지 사무실 벽을 두고는 정말 가볍게,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느낌만 받았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여기가 늘어나고 왼쪽 어깨가 안 들리게, 그리고 상체는 계속 뒤에 머물러 있고 하체 체중의 흐름이 완벽하게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어요. 아까 빠르게 한 거는 그런 공간이 확실하게 있을 때만 하십시오. 절대로 벽에다가 해놓고 또 벽이 뚫리면 안 됩니다. 지그시, 아주 지그시 해도 이게 눌리는 느낌도 들고요.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근육의 이해도가 완전히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공을 치면 정말로 달라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몸을 백스윙 탑에서 많이 쓴 느낌이 아니에요. 짧고 굵게 딱 쓴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클럽 헤드가 스냅이 생기면서 몸에 착 붙어 들어와서 헤드 무게로 공을 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돌기만 하니까 앞으로 오고 체중이 오른쪽으로 오는구나. 압력을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데 왼쪽에 과하게 주는 게 아니고 살짝만 주고 턴을 해야 되는구나. 그 느낌에 대한 두 번째 드릴 훈련을 많이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공간을 유지한다. 이거는 수직 낙하예요. 아, 이게 수직 낙하가 아니고 공간을 유지하니까 헤드가 지나갈, 이제 던져질 시간이 있다. 그거 믿고 탑에서 명치다, 우리 몸의 중심이 공을 친다 이런 느낌으로 공을 쳐주시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타이밍 맞추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굉장히 빠른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도를 높이고 다가가면서 연습한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